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미 상등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다시. 자,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금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가 있죠. 보시면, 그렇죠? 박스권의 상단을 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거 떨어질 때만 해도 아유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뭐 폭락하고 다시 오는 거 아닌가요? 뭐 현금 확보로 다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죠? 쏙 들어갔습니다. 매일 뭐 그냥 그저 불안 초조 매일 이렇게 공포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지 못하고 수익이 커지지를 못해요. 올라가는 건 다 잘라서 있죠. 얼마 안 갖고 왔고요. 급등 나가면 다 잘라버리고요. 길게 가져가지를 못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지를 못하더라. 수없이 보는 투자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역시 코스닥도 역시 뭐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일단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눌렀는데요. 이 옛날에 2015년에 또 한참 잘 가다가 또 갔다가 전고점 또 돌파. 아,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전고점 돌파, 다시 또 전고점 돌파.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꾸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투자 종합은 이제 한번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사주면서 일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이 지금 매수가 가담하면서 그죠? 3일째 지금 매수에 들어왔죠. 3일째 매수 들어오면서 역시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은 하락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죠. 3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인들이 매수 들어오니까 3일째 하락하고 지수는 산동으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매도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왔었죠? 공매도로 인해서 7년간 증권사에서 돈을 얼마 벌었냐? 예, 무려 3,500억을 벌었습니다. 수입만. 증권 특히 1위가 이제 외국계 그 프랑스 계통인가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메릴 린치,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UBS 증권 이런 순으로 공매도 수입이 가장 71%를 차지한다. 연기금도 하나 낍니다. 예, 연기금도. 예, 보통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돈을 버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매도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 신용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업을 믿고 들고 갈 수 있죠. 신용을 갖고 있으면 네, 항상 조정 들어갈 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그런데도 지금 신용은 얼마나 많으냐? 신용이 드디어 21조가 또 다시 넘었습니다. 최고가 예, 이게 얼마였었냐면 21조 147억, 1476억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21조 1852억으로 더 늘었습니다. 지금 신용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은 늘어가고 있는데 공매도가 이제 5월 2일 날 다시 재개된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의 범위 안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일본이 지금 이번에도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지난번에 일본 기업 하나가 화제가 나는 바람에 예, 그죠? 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의외로 빨리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가져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MIC가 블랙리스트에 트럼프 정부에서 올리는 바람에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뒤져졌고요. 일본 기업 하나가 또 화재로 인해서 예, 생산을 3개월 동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아마 처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다시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3위 기업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진도 7의 지진이 나면서 일단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현상이 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언제 그것이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래요. 3위 기업이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게 차량 생산 감산 기업이 GM이로부터 시작해서 마스다, 폭스바겐, 포드, 스바루, 도요타, 닛산, 스텔란티스 등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일본 기업의 진도 7로 인해서 더더욱 무슨 일이 벌어졌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하겠다. 15% 인상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차량용 반도체 여러분한테 제가 이미 칩스 앤 미디어 오늘 강하게 나왔죠. 또 텔레칩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어떻게 매수해서 가냐. 혜성 DS 다 공개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다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곤란을 겪고 투자를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더라는 거죠.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검색해서 종목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그죠? 이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 만드는 기업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 뭐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다.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차량용 반도체가 그래서 일단 TSMC에다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비상수단으로다가 TSMC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긴급 요청한 사실도 이미 뉴스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더더욱 삼성전자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죠. 그죠?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더 강화시켜줬으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기업이 돈을 벌고 나라의 경제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그죠? 에? 부족현상이 없나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행히 예,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더 나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많지만 그 중에서 예,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것을 잘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무료 방송보다는 아무래도 유료 방송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벌써 이미 매수해서 우리는 수익을 깔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그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굉장히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으로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그 SK에서는 어떤 합의를 보겠죠. 6개월, 60일 이내에 합의를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헝가리 공장 투자한 것도 2조 3천억인가요? 예,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북미에 투자한 거, 이런 배터리 공장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쨌든 양사의 합리적인 그죠 투자를 잘 마무리돼서 합의를 해서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을 갖다가 어떻게요? 상승 쪽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기업 간에 잘 마무리돼서 더 큰 수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이 떨어져서 폭락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K이노베이션을 들고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샀을 거냐. 한꺼번에 꼭 투자자들은요, 초보 투자일수록 언제나 몰빵입니다. 언제나 몰빵입니다. 분할 매수에서 수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몰빵하면 수익을 많이 내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정말 몰빵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카카오를 같은 것만 예를 들어서 이걸 몰빵했으면 물론 수익이 굉장히 컸겠죠. 300%가 넘어갔으니까. 그죠? 오늘도 신고가를 했고요. 또 이런 거 포스코 케미컬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7년에 2월 달부터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1200% 나간 거거든요. 2017년 전차가 그죠?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테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자그마치 1257%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조정 들어가면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격 났다고 자르고요. 조정 들어가서 오히려 추가 매수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따라가 줄 수 있는 전문가도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내가 사서 수익을 나고 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격 나면 다 잘라버리고요. 손절했다고 또 여기서 샀으면 손절해서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1000%, 1200%요? 못 들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치고 그저 단기적인 생각으로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길고 끌고 가야 큰 수익을 내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걸 믿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핑거도 오늘 또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죠? 어쨌든 그죠? 신규 상장 종목에서는 어쨌든 TV 몰았다 그랬죠? TV? 예. 네.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 예. 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져갔나요? 자,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짧게나마 내일은 또 무료 방송 준비가 있어서 목요일 날 유튜브 방송과 동시에 무료 방송을 동시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나마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제가 제가 안 왔던 이유는 이미 제가 그설 명절에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의 그 수주 소식하고 그 수주 소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미 알려줬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익 IPS가 1,100억 수주하면서 또 올라갔고요. 그죠? 또 1,160억 투자했던 테스 역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죠? 강력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뭐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하면 주식은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걸 잊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역시 수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는 거 이렇게 가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안 가면 잘라버립니다. 좋은 기업은 또다시 좋은 일이 벌어서 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떨어지는 종목은 어떡하죠?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죽어라 들고 갑니다. 참 신기하죠. 또 공부가 안돼 있을수록 역시 몰빵 투자를 합니다. 그죠? 공부가 됐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건 분산 투자가 수익이 더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몰빵 투자는 종목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이. 잘 선택하면 대박이 날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한 종목의 수익이 줄어들어도 나머지 만약 다섯 종목을 했을 때네 종목의 수익이 커지면 내가 몰빵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우기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제가 끊임없이 해봐도 역시 분산 투자. 그러나 문제는 뭐죠? 세 번째가 과도한 분산입니다. 과도한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 돈은 물론 법니다. 그러나 과도한 분산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몰빵과 과도한 분산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적당한 분산은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전문가들이 잘못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템플턴도 마찬가지지만 검증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검증. 그죠? 내가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할 생각 안 하고 전문가의 말을 100%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수익을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를 검증하는 것은 늘 검증해서 가라. 또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해야 기업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기업에 대한 믿음이 더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야 이기는 투자가 되고 시장을 이기는 훌륭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삼성 SDI를 지금까지도 지금 100%, 200%가 넘는 수익을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카카오 역시 300%가 넘는 수익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급등 상한가는 먹으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테마주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수익이 이렇게 커지나요? 그죠? 왜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그죠? 점점 더 커지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가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멀리 들고 갈수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는 다이 조정 들어갈 때 잘라버려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니까 그때서 우리 의료원도 전문가님 내가 몰래 잘랐습니다. 또 나갈 때 다시 할 수 없이 44만 원에 또 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더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더 큰 수익이 되는데 그랬더니 아휴 떨어지니까 못 참겠어요. 그죠? 못 참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이 더 커질 거를 잘라버리고 전문가도 이익 났다고 잘랐고 증권사도 이익 났다고 잘랐고 100% 올라갔으니까 50% 잘라버리고 50%만 들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하나 배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갈지 원칙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홀로 할 수 있는 나 홀로 뭐죠? 홀로 서기가 드디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공부를 하세요. 더 많은 수익으로 행복한 투자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벌써 이미 정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죠? 이상한 데 가서 그죠? 마케팅에 홀려가지고 종목도 안 가르쳐주는 데 가서 그냥 살라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